갖은 채소 올려 국물이 줄어들 때까지 자작하게 끓여주면 칼칼한 전라도식 병어찜 완성! 아니 근데 찜인데 국물이 이렇게 많아요? 찜보단 탕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병어찜이나 구이로 그렇게 제사상에는 올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여럿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신한 제사상에 꼭 올랐다는 병어. 마른 찜은 양이 적어서 평소엔 자작하게 국물을 많이 해서 먹었다는데 밥에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겠죠? 아니 근데 갑자기 갯벌엔 어인일로 신안까지 와서 옛맛 하나만 맛보고 가면 섭하죠. 갯벌에서 끌어올린 신안의 뚜다단 별미 바로 낙지 되시겠습니다. 이야 실하다 실해. 이게 신안 뻘낙지예요. 뻘낙지. 신안에 비옥한 갯벌은 낙지가 살기에도 제격, 요 뻘낙지도 색다르게 먹는다고요. 전라도서는 이렇게 초고추장 찍어 먹는 것보다 된장에다 이렇게 초무침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된장에 또 찍어서 먹어요? 네, 그럼 더 훨씬 더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우미 어찌 왔을까 그 맛있는 것을. 우미 된장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된장 낙지 초무침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우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배추와 미나리 같은 채소도 썰어주고 여기에 된장을 한 숟갈 크게 넣어주는데 빵 고추장으로 하면은 그 톡 쏘는 서울 아가씨고 이 된장 초무침을 하면 그냥 무든한 전라도 아가씨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심성 좋은. 설탕과 고춧가루도 살살 뿌려주고 전라도의 전통 양념도 넣어버려. 뭐예요 이게? 이건 막걸리 시절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전라도에는 전라도로 시집 오면 제일 먼저 막걸리 식초 담그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있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떤 맛일까? 먹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맛이 별로단가? 식초 드시겠죠? 처음에는 확 식초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가지마 끝맛이 어때요? 끝맛이? 끝맛은 약간 달달한 맛? 달달하죠. 네. 자 이제 신한 볼락지 넣어주고 맛깔나게 묻혀주면 고소하고 새콤달콤한 신안의 옛맛 된장 낙지 초무침까지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철 맞아 싱싱한 오시래기와 톳을 넣은 향긋한 해초밥도 준비 완료. 옛날에 뭐 먹을 것은 뭐 산이고 들이고 바다이고 뭐 아무거나 다 뜯어 먹었더라 배고픈 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외딴 손맛. 하지만 그랬기에 옛 사람들의 지혜가 더욱 빛이 났나 봅니다. 상다리가 후들후들 풀어지.